안녕하세요, 윤약수입니다.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종합 비타민 뭐가 좋아요? 비타민 추천 좀 해주세요입니다. 비타민을 우리가 왜 먹죠? 단순한 식사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를 필요한 양만큼 채워 넣어서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영양소를 선택할 때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그 영양소를 얼만큼 먹어야 하는가? 최적 섭취량. 최적 섭취량의 기준대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고함량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종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오늘은 고함량 종합 비타민,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 최강자를 가려보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함량 종합 비타민 최강자를 가려보자. 우선 고함량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제품 선택의 키포인트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군의 함량.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결핍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이 기존 권장 섭취량의 5에서 10ml 정도가 아니라 최소 50ml 이상, 가능하면 100ml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B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인데요. 비타민 B1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활성 비타민 B1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코팩터 미네랄. 이 비타민들은 자기들 혼자 작용하지 않아요. 비타민 B군은 코팩터 미네랄들과 함께 작용을 하는데, 이 코팩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 다음으로 아연. 종합 비타민을 섭취할 때 마그네슘과 아연 함량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비타민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그네슘과 아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합 보조 원료로, 우리가 고함량 종합 비타민 할때 고함량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100ml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종합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핍된 다양한 미세 원소, 미량 원소와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D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군과 함께 에너지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코엔자임 Q10,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감마 오리지나눔, 운동하시는 분들께 좋겠죠. 그리고 우루사의 성분 UDCA. 이 외에도 수많은 보조적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비타민 B군, 그리고 코팩터 미네랄. 자, 이네 가지 키포인트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이네 가지 제품이 고함량 종합 비타민의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엑스라민 엑소,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 종근당의 벤포벨, 대용제약의 레딧비. 비교 분석표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활성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활성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엑스라민 엑소는 프루살티아민을 베이스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제품은 벤포티아민을 베이스로 합니다. 이두 가지 성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프루살티아민은 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벤포티아민은 활성형이 이제 생체 이용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육체 피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2부터 B9까지 모두 다 중요한 성분들이고요. 대부분 고함량 포함을 하고 있네요. 비타민 B12가 좀 차이가 납니다. 비타민 비맥스 메타 시아노코발라민으로 500마이크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고요. 레딧비는 활성형인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10.45마이크로그램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엑스라민 엑소는 아쉽게도 없네요. 비맥스 메타와 벤포벨은 1000IU, 최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레딧비의 400IU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팩터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마그네슘과 아연. 마그네슘은 이 종합 비타민에 고함량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너무 커집니다. 정제가 너무 커지니까 복용에 불리함이 있겠죠. 제약사들이 타정할 때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으로 아연. 산화 아연으로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실제 아연 함량은 좀더 낮을 수가 있는데,
20ml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아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20mg 이상씩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맥스 메타가 30으로 가장 높네요. 자, 이 네 제품 모두 120정 기준으로 7만원에서 8만원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파는 약국도 있고요. 더 비싸게 파는 약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아, 네 개는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하나 딱 하고 골라주세요 하신다면 윤약사의 원픽은 바로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 이 제품을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포치아민의 맹점을 커버칠 수 있는 비스벤치아민을 5mm 넣었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고함량으로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과 12, 그리고 엽산, 마그네슘과 아연, 비타민 D까지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굉장히 잘 만든 영양제예요. 하나만 딱 고른다면 저는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먹냐고요? 엑사라멘 액수하고 비맥스 액티브 그리고 비맥스 메타. 비맥스 액티브가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 네 통이 더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죠. 비맥스 메타가 나올 줄 알았으면은 액티브를 많이 준비를 해두지 않는 건데 아쉬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이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